그제 둘러다닌 5.18 기념식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5.18 행사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정영욱 기자입니다. 정부 따로 민간 따로의 둘러나뉜 5.18 기념식을 내년에는 하나의 기념식으로 치를 수 있을까?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이무리한 행진곡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기념식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는 최경환, 박승춘 두 정부 고위 인사의 모습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입법부가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에 한 목소리를 내는 건 5.18 정상화의 고무적입니다. 여야 대표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나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주기를 내가 늘 바라고 있고 더더구나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요. 국회가 찬성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 방침대로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 해결자로서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5.18 정상화는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를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갈등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광주 시민 역시 민주 시민의 격에 맞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든 전야제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과격한 행동은 보수층의 반발만을 살 뿐 5.18의 정상화에도 광주 정신의 구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